나는 살짝 이 상남자 스타일이거든. 웃기고 있네. 살짝만. 아, 무지하게 자랑해. 자기가 뭐 20 해봤냐고 그러고, 뭐 아홉 거를 계속 연속해서 넣어봤냐고 그러고, 아주 그냥 시간방지 정도로 아주 자랑을. 어? 많이 들었는데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지만, 이 정도로는 만족합니다. 뭔 계기가 어떻게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작년보다는 기량이 좋아진 게 딱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. 또 집안에 이 KBL 첫 MVP로 하니까 저한테는 더 뜻깊을 것 같고, 근데 아버지는 워낙 또 예전에 또 농구 대잔치 시절에 많이 봐셨기 때문에 뭐 그거랑 딱히 뭐 비교하진 않고요. 아, 무지하게 자랑해. 자기가 뭐 20 해봤냐고 그러고, 뭐 아홉 거를 계속 연속해서 넣어봤냐고 그러고, 뭐 자랑을 뭐 아주 그냥 시간방지 정도로 아주 자랑을. 어?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, 가족밖에는. 못하면 전화 안 해. 못하면 내가 전화 오면 한마디 해야지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다가 있으면 전화가 안 와. 그건 내가 전화를 하면 안 받아. 그 형한테 지금 기분이 어떠냐? 기분 더러웠어. 아, 나 그냥 타고 싶었는데. 어? 자기는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더 재수없었어요. 너랑 차이점을 얘기해봐. 그냥 형이 인기가 많을 상? 몸도 좋고 얼굴도 작고 뽀얗고 하니까 되게 또 인기가 많은 약간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. 나는 살짝 이 상남자 스타일이거든. 이 남자분들이 많아 나는. 웃기고 있네. 살짝만. 너 클럭 가져서 너 돌렸냐? 어? 좀 뽑아달라고? 처음에 진짜 그 인기 투표 했을 때 1위를 했을 때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. 너도 클럽 가가지고 돌려 그럼. 요즘 클럽 일을 안 해가지고 아 돌릴 수가 없어. 부상이 허웅 선수도 한번 있었고 허웅 선수는 또 그게 제일 불만이야. 나는 한참 잘하고 있을 때 훈이는 잘하고 있을 때 5조 운동하다가 근육이 올라와서 뭐 몇 경기 또 못 뛰고. 사실 선수는 부상이 없는 게 제일 훌륭한 선수거든. 아, 매년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조금씩. 이게 뭐 시합 뛰다가 막 발목이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엉뚱땅땅하게. 그건 엄마 닮아서 그런 것 같아, 엄마. 아버지 닮았어야 되는데. 이번 비시즌 때는 몸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한번 좀 더 몸을 더 약간 좀 단단하게. 말만 하지 말고 임마, 임마. 뭐 스케줄 딱딱 잡고. 한 해 한 해 깨달음이 있는 거야. 배워가는 거야, 원래. 한 해 한 해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지. 부상이 있었어. 왜? 언제까지 깨달은? 왜 부상이 당했지? 어, 그럼 내년에 뭐가 문제지?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몸을 좀 더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거야. 좋아져라. 어제 방송 많이 들으신 것 같지? 네, 많이 들었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는 만족합니다.